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독립정신 23차트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왔어서 예. 임 박사님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네. 국민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거는 넘어가고 네. 양반과 상민 간의 구분을 허물지 못했다는 거 하고 네네. 그 이제 이 박사께서는 여기 여덟 가지 예를 사례를 드러놨어요. 국민들의 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 해서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둘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다 요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여기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도 분량이 많으면 또 네. 이게 중간에 또 끊어서 다음 주에 시간. 이어서 네. 이렇게 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 오늘은 세 번째 관리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 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뭐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설명 안 하셔도 잘 알 겁니다. 이 노예 근성이 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폐습의 하나다. 네. 좀 여덟 가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최근에서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좀 추출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관리들의 말만 무조건 따른다. 예, 이제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또 무능한 관리라 할지라도 그 관리가 하면은 관리가 해야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런 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그 비하하는 이런, 그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져 있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갖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네. 자각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그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어젠가 하면 본 것 같아요. 그, 저 조선 사람, 조선 상민들의 그 모습의 사진인가. 네. 근데 그러니까 양반들이 너무 그냥 심하게 이렇게 다루는데 그렇게 50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순응하고 살아왔던 그렇죠. 거. 그게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었고 얼마나 그 꽉 그냥 그 굳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 볼 생각조차 못 한다는 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공기처럼 당연하게 내 예. 삶이 당연하다 생각해 봐야 되죠. 처음부터 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그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고 그렇겠죠. 알았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항 사실 조선시대 보면은 그 500년이라는 세월 놓고 보면은 밀란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뭐 깊게 보면 예. 예, 맞습니다. 밀란은 예.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뭐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으니까. 대부분 구한 말에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는 이러한 관리들의 말에 무조건 관리들이 뭘 시키면은 그게 옳은지 잘못된 건지 그 이제 이렇게 판단도 안 해보고 무조건 순종해서 따르는 거 이런 그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결코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패습인데 이걸 버려야 된다. 이제 그래서 밑에 한번 네, 제가 이승만 박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백성들이여 자각하라, 각성하라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위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백성들은 아무리 재주와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박사님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시 체화되어 있는 삶을 깨우치려고 정말 노력하셨구나. 네. 그것도 정말 쉬운 문장으로, 쉬운 예로.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독립정신의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이런 분이 또 나왔으면 하는 건데 그건 욕심이겠죠? 제가 그 며칠 전에 하도 답답해서 지난주에 이제 이거를 임 박사님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정신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한번 사서 구매해서 받는다. 좀 예. 읽어보시기를 간절하게 예. 간곡히 맞습니다. 권한다고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며칠 전에 또 페이스북에도 네. 이걸 제가 한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하나도 희망적인 게 없어요.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 맞습니다. 안보 모든 분야에서 더군다나 또 유일하게 뭐 보수당, 보수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자한당까지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어디다가 뭐 희망을 두거나 기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죠. 네. 나도 이거 지방자치의 선거 끝나고 다음날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너무 엄청나게 전멸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 참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져 있기보다 다시 시작하자. 아, 맞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예. 된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건국정신. 건국아버지가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어떤 나라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로 경영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체제니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아주 먼 길 같지만 사실은 제일 가깝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네, 게 우리 처음부터 네. 다시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김효선 선생님 말씀이 그겁니다. 고투 더 베이직입니다. 우리 지금 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고투 더 베이직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9살에 썼던 독립정신의 이승만 박사를 내가 29살 때 이렇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이 책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정말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 또는 지금 사회에 낙담하신 분들은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냥 사실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뭐 응? 나 기자님하고 둘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이 너무나 간결하고 쉽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다 읽으시면은 이해할 수 있어. 아 네.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이 원래 이 국민 개몽서를 쓰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선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김효선 선생님의 그 애식창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팬들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목요일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책과 같이 이렇게 쉽게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김효선 선생님이 한 번씩 시국논단을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이제. 권력에 의존하기 좋아하는 습성. 사실 저거는 그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참 왜 그럴까? 뭐 물론 권력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특히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게 통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의 뭐야? 뭐 이런 거. 네네. 지금도 그거 답을 사잖아요. 내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야? 뭐 이런. 응?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저기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유명하신 그 국무총리 이해찬 씨. 이해찬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주운전하다 걸리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단속하는 경찰한테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말 갑 오브 갑이야. 그거는 그죠? 맞습니다. 갑질 그런 갑질. 예. 그렇게 권력에 의존 이제 그렇게 갑 오브 갑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기 지위를 이용하고 아니면은 내가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조금만 아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으면 그것을 빗대어서 이용하고 의존하고 하려는 못된 습성. 예, 권력에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패단이다. 뭐 나는 그런 이야기들 뭐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데 서 이렇게 뭐 응? 귀족들이나 이렇게 강료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줄을 지켜 네. 서 있는 거 식당에서 그쵸. 특히 미군들 장교들도 그런 거 보면은 참 신선하게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풍토가 워낙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실은 그게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 이제 쫓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권력자 옆에 가서 그렇죠. 응? 뭐 이렇게 좀 아부를 잘해야 나한테 뭐 이로움이 오고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거니까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서 내 자식의 취직을 부탁한다든가 친척의 취직을 부탁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누군가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무마시킨다든가 흔한 일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좀 딱 생각난 게 병원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누구누구만 알아도 그런 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만 네. 있어도 네. 이렇게 먼저 진료받고 대기 환자 많은데도 네. 예. 그러나 이 세상은 의로운 건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큰 전쟁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렇죠.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거는 전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서로들 의견 차이가 안 맞는다든가 뭐 그래서 그렇죠. 또 때로는 뭐 의로운 것과 선과 그렇죠. 악의 싸움 싸움이죠.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우리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쪽이니까 지금 정부들이 하는 일들이 옳지 않다. 그리고 니네들이 매일 왜 거짓말만 하느냐. 이건 진리와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가치관에 또 차이가 있고. 예, 가치관에 차이가 있고. 그런데 개명한 나라에서는 의로운 편을 도와 싸우는 사람이 많아서 그, 옳은 자가 인정을 받는다. 네, 지금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권력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그냥 무마시켜서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개명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뭐 저희 계신 분이 연예인처럼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행정부의 수장이면 행정부 수장답게 정말 통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통치라는 말. 근데 그걸 연예인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참 곤란. 이벤트 하잖아요. 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은 안 그래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항상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서 과거와 현재에서 그 생성되는 어떤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약간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한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그렇게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경제도 그냥 나락으로 들랑달랑 오르락 내려가고 이게 뭐 어디 하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아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은 그 다음엔 좀 나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명하지 못한 나라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된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개명하지 못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그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폐단 이런 것들이 막 몸에 너무 배어 있어가지고 그 우리 스스로가 주눅이 들잖아요. 네, 어떤 권력자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네.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그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 예. 아직도 우리가 독립했다고 하면서 이 개개인이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자유인의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사실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도 경찰이 저기 오면. 그러니까 괜히 주눅이 들어가고. 주눅이 들어가고.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왜냐면 사실 경찰이 예. 우리 그 시민들하고 가장 제일 밀접하고 예. 관계가 있는. 치안을 보호해주는 네, 네.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마 일제시대의 그 순사, 아, 그 무서움, 두려움, 거기에서 연유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진리를 깨달아 굳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 이제 그러니까 언젠가 뭐 그 굳이 성경 말씀 아니라도 이렇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결국은 세상은 진리를 덮어둘 수가 없고 감춰둘 수가 없고 네. 언젠가 진리는 밝혀질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깨닫고. 맞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그 편으로 와서. 네. 자, 이건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글쎄, 우리가 바랬던 뭐 진리를 깨달아서
좀 사람이 바뀐다는 것보다도 어떤 환경이 그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거니까 안 돼 하는 그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그 조금씩 변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고 말입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보고 있는데요. 그분 욕하실 거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주 어려운 숙제를 김정은에게 준 겁니다. 아니, 그분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 우리를 남한테 예, 의존합니까? 맞습니다. 물론 힘이 약하면 의존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항상 왜 우리가 1905년에 테프트 카츠라 밀약을 맺어서 예, 우리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킬 의지도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저 조선을 왜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줘야 되느냐. 그럼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 뽑아놓고 온 세계가 김정은을 압박하고 제재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만드는데 말이야. 오히려 김정은한테 뭘 못 줘서 안달을하고 누구 편입니까 예, 도대체가? 맞습니다. 당사자 아닙니까 예, 우리는?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오히려 계속 비토나놓고 말이야. 맞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통역할 필요 없어라고 했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밑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숨 보전에 집착하지 말고 높은 뜻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스팔트 위에 계신 분들도 그쵸,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예, 사실. 지금 예, 그 이제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태가 좀 더 지속되고 그래서 더 많은 탄압이 우리 그 자유 보수 보수 자유 진영에 그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어려운 고초를 겪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아스팔트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글을 써서 맞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어느 시기가 돼서 우리에게 더 큰 탄압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용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목숨을 예, 목숨 보존에 집착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그 스페인 전쟁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라 아, 허밍웨이 네, 소설까지 예, 나올 정도로 예, 그 스페인의 전쟁 내전 일어났을 때 그 미국에서도 많이 자원해서 갔잖아요. 여기저기서.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스페인 내전의 한쪽 편이 이상이 나하고 맞아.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뜻이 같아야. 뜻이 같으니까. 동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게 독립정신에서 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뜻이 서로 통하면 얼굴색이나 뭐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와서 도와주고 동지가 맞습니다. 된다. 그렇죠. 뜻이 통해야. 예. 뜻이 통해야. 맞습니다. 같은 신념, 같은 그럼요, 가치관. 동지란 말은 같은 네, 동지와야 예,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예, 동지가 되는 거고 네, 우리 아까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혈맹이야지 도와주지. 우리는 뭐, 지금 말은 혈맹이라고 하는데 예, 하는 짓을 보면은 적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역자라고 보입니다. 네. 자, 네. 우리 시간이 다섯 카트 한 파트만 더 하고 뭐 마무리하든지 그렇게 네네네 하시죠. 너무 길면 우리 예,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예, 그럼 다섯 번째 예, 사람이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 개인의 대의를 못 보고 그 자기 그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나의 편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나의 입장에 유리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자,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패단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신만 이롭게 함, 모든 일을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함, 공익을 참된 이익으로 여기는 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함, 모두의 행복과 안전이 사회 전체에 달려있음. 네. 그 위에 두 개가 이제 사사로운 생각이 뭔지를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냥 우리 이렇게 뭐 대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개인 사사로운 소익, 사익,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이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로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계속 의견 충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회가 불안해지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그래서 사회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아니 희생 아니 소가 희생해야 된다. 그건 조금 그 기우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희생하지 말고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어떤 사회 안에 구성원이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구성원이면은 우리가 나의 이익도 생각하지만 우리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나 개인의 이익과 우리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내 개인의 이익을 좀 양보하고 전체를 위해서 국가 공동체 이익을 좀 더 생각하는 그래야 그 사회가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양보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도 누구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막 퍼준다, 뭐 애기 양육비 준다, 뭐 준다, 뭐 무상급식 한다, 뭐 교복도 뭐 무상으로 준다. 이러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받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우리 밑에 세대 비슷.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그 내 이익을 좀 떠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받아야지.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막 한없이 준다고 하는데 주는 거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산 없는 분배는 정말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난민까지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두의 행복과 모두라는 건 누굽니까? 우리 구성원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뭐 가정이나 그 지역사회나 국가나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모두의 행복과 안전이 사회 전체에 달려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개인적인 이익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공동체 이익을 지키는 것을 여기 있잖아요 밑에 읽어봐주세요. 아, 이게 정말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국민의 책임으로 알아야 한다. 네. 책임. 예. 그런데 예.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 거의 뭐 공짜라 가면은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뭐 2, 3일 전에 보니까 우리 국가 부채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공기업 부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산도 안 했다고 뭐 2천조요? 기가 막혀서 이거 누가 갚을 겁니까? 그렇군요. 지금 온 세계는 경기가 화랑이라 일자리가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도 나락을 치고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들쑥날쑥거리고 지금 올 가을 되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정부는 7월달부터는 뭐 52시간 주 52시간 근로 아니 일을 더 하고 싶대는데 왜 그거를 강제로 못하게 막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예, 우민화도 아니고요. 정말 답답한 게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일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럼 기업주는 거기에 상응하게 페이를 해라.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까? 맞습니다. 저녁 있는 시간이 돈이 없어서 즐겁지 않대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거 뭐 흐지부지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허지부지 같은 제도를 내면 안 되죠. 그럼요. 한 국가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용두사미로. 예. 그러니까는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그렇죠. 나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가 활성화, 뭐 우리 진짜 경기가 좋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부족하대요. 예.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정말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박찬 게 성장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회도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국민 스스로 복을 차버린 것 같습니다. 참겁니다. 우리 네. 스스로 참겁니다.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자, 여섯째,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함. 그러니까 구습, 구습, 오래된 구습을 버리지 못함. 이것들은 그 낡은 습관으로 나타나는 폐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뭐 흔히들 말하면 저쪽에서는 수국 골통이라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낡은 습관으로 나타난 폐다. 예전 것만 고집하는 나라는 쇠퇴하고 새것을 바라드는 나라는 번성함. 목매한 사람은 온갖 방법으로 개혁을 반대함. 과거에 집착하여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함. 나라 간의 학문과 기술로 경쟁함으로 발전된 것을 배우는데 게을리하며 뒤떨어지게 됨. 이거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독립정신 하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냥 뭐 옛 것만 고집하는 나라는 쇠퇴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번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 우리 그 고종의 이 저기 상투 뭐 이런 것들 그런 단발령. 것 예 단발령이 내렸을 때 전부 다 막 반대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고집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아니 머리 짧게 자르면은 위생적이고 손질하기도 간단하고 쉽고 얼마나 좋아요. 그 머리 길게 해서 상투 틀어매서 잘 감지도 않아가지고 막 이도 잔뜩 생기고 얼마나 더웁고 그런데 그게 옛날 것만 고집하고 뭐 어? 뭐 저기 부모가 물려준 신체는 신체 부분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뭐 수지 뭐 예. 마이튼 뭐 어?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이렇게 남들은 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받아들이면서 남도 못 받아들이게 막 개혁을 반대하는 그 뭐지 예를 들면은 우리 막 신미양요하고 이렇게 그 병인양요 막 이때 그 물리쳤다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우국 정책 썼잖아요 뭐 그 개혁을 반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의 것만 좋은 것이라고 계속 과거만 이 과거에 집착하고 특히 있잖아 나 왕년에 우리 직급이 말이죠 왕년에 내가 뭐였잖아 왕년에 내가 뭐였는지 알아? 뭐 왕년에 뭐였는지 뭐 직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의 지금 내가 어떤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 포스터를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잘 그렸었는데요. 왜 제가 수급 고통이라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 것만 고집하는 나라 세태하고 새 것을 바라는 나라 번성합니다. 라는 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어땠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목매한 사람은 온갖 방법을 개혁을 반대했어요. 누가 반대냐?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고속도로 네, 공사할 때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세상에. 네. 거기, 그 고속도로 자기들이 잘 이용만 하고. 잘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 네. 과연 수급고통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분명히 읽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여 나라의 큰 장을 가져간. 이거 지금 딱 우리 아닙니까? 그쵸. 지금 성리학적인 예. 사대주의 사상에 네네. 빠져서 오히려 반중을 해야 되는데 친중을 하게 있고. 되고. 이게 지금 보대로 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박사께서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왔다가 가지 않았는가 하는데 한번 또 볼게요. 나라 간의 학문과 기술로 경쟁함으로 발전된 것을 배우는데 게을리하면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 보십시오. 지금은 더 하지. 네. 지금 원자력 발전은,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면 어떻게냐면, 그 원자력 발전만 분명히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또 옆에 있는 협력업체, 거기에 따른 부자재 업체, 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학문도. 뭐 병원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뭐, 어? 우리 그 방사성 동원소로 네.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것도 지금 다 이제 수입해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MRI도 지금 문제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도 많거든요. 네, 원자력원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거예요. 산업도 있고요. 그 어려운 때, 네.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네. 이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원천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무슨 응? 뭐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게 태양광 이게요 태양광이 제가 볼 때는요 그 사하라 사막 같은 네. 아프리카 같은 그 일조량이 많은 나라 그리고 일조량이 일정한 나라 이런 데는 그 태양광 괜찮아요. 특히 베두인족들 보면 사막에서 혼자 살잖아요. 거기 전기 가서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갖다 설치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전기 작업해서 쓰면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사계절 있죠. 예. 그리고 일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름엔 장마철 되면 한 달 내내 비 오죠. 예. 무슨 놈이 거기서 전기를, 양질의 전기를 얻습니까? 산업이 발전하려면 양질의 전기가 있어야 그 기계를 돌리는데, 예, 이 전기가요, 고르지 않으면 기계 망가지고, 제품도요, 다 막 불량 제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원자력에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지금 더 문제는 태양열 패널이 지금 처리도 곤란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멀쩡한 산림을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산 인맥 어땠습니까? 시뻘건 뻘거숭이 민둥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마치고 비가 오면 홍수 피해가 나고 그것을 이렇게 지금 녹화할 때까지 몇십 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얼마나 녹화에 치중을 했습니까? 침묵이라는 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무에다가 떼니까 자꾸 산 벌거숭이 산 된다 그래서 그 강원도에 탄광을 자꾸 개발하고 탄을 실어내기 도예지로 실어내기 위해서 연탄 쓰라고 한백선도 놓고 이렇게 영월선도 다시 정비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 산림을 베어내버리고 있대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수국골탱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들이 과연 누군지도 한번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 지금 학교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그 원천 기술을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기술진들을 지금 어느 순간 한 세대 30년 아닙니까? 한 30년 지나면 우리 이분들 없어져요. 그럼요. 학교도 없어지고 학과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 지금 막 중국 같은데 이런데 예, 그러면은 그 이 고급 기술과 두뇌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지금 현재는 전기 발견 발명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그런 기술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적성국에 넘어가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지금 막을 수도 없고 막지는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화나는 게 왜 말씀드린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나는 게 원자력 그 제가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개봉해서 뭐 원자력 그 폐해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이게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그런 사고는 그걸 보고 원전을 폐쇄한다는 게 이게 대통령이나 그 예? 그 통치자, 정치 이반자, 정책 이반자들이 할 일입니까? 예. 세상에. 원자력 전문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니고. 원자력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기회는 몇 퍼센트 안 된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확률보다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슈화 시키고 세뇌시켜서 결국은 원자력을 가동을 중지시키고, 생산을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 중단시키고, 그래서 손해도 났고. 아니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출하러 간 데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율 배반적인 인간이죠. 전 저런 많이 저런 인간이 있잖아요. 저 누구한테 저기 밤길 가다가 뒤통수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뒤통수 맞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지네는 위험하다고 폐기하는 걸 남의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한다니까 이게 인간성이 아주 정말 네.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거 아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 황사 맨날 날라와서 이거요 그 저기 뭐야 태양열 뭐 받아들이는 집열판 깨끗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럼 맨날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얼마나 이거 자주 닦아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드뮴이 나온답니다. 예, 나중에 카드뮴이죠. 그게 땅으로 녹아내린다는데 예. 그러면은 환경오염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카드뮴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처리하고 난 뒤 패널을 그러니까 다시 버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도 까다로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뭐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못된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바다 이야기 있잖아요. 그 노름
사행성 있는 노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판넬을 수입해다가 멀쩡한 산을 그냥 그 녹지를 그 나무들을 말이야 밀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이 태양광을 전라도 지역 가면 그렇대요. 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라도에 안 살 거니까. 뭐 전라도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조금은 정말 이 지금 김효 선생님은 저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판단하십시오. 누가 수호골탱인지. 여기는 정말 기억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새마을운도 그 당시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럼요. 이게 얼마나 세력, 정말 이건 진짜 이노베이션적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근본은 독립정신, 이승만 네. 박사님께서 깨어나라, 각성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책의 핵심은 이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 책을 두드리면서 너무나 옳은 말씀이시다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국민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민 개개인들은 뭐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인이야 생각할 것 같은데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고 진정한 자주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라이프가 아니죠. 예. 왜 전부 다, 응? 그, 어디에 의존하려고 하고, 왜 내가 좀 더 그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주변 뿐만 아니라 내 사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절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리만. 맞습니다. 지금요, 이 챕터 끝에 가면은, 이제 이승만, 왜 이야기를 여덟 가지 이렇게 쭉, 그 문제, 백성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여덟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하게 자유가 된다. 자유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자유 권리만 알고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챕터 끝나고 나면 자유의 이제 한계를 또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부 다 중고등학교 자유 권리, 나의 권리를 주장하라 하잖아요. 학생 인권조례 뭡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완전히 학생들, 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자유가. 지나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방종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그 시대에 이미 우리 개개인의 자유 권리를 얘기하면서 함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가르치셨죠. 이거 같이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나밖에 모르는 거고. 예. 오늘 뭐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마지막만 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목마른 사람이 샘물 찾듯이 새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 오늘 깊이 우리 가슴 속에 목마른 사람이 샘물 찾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독립정신 읽어주기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시면 독립정신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샘물을 찾읍시다. 네, 정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말로 우리 각성을 하라.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독립정신, 이승만 박사님이시죠, 당시에. 이승만 박사님의 독립정신. 아니, 박사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었습니다. 예, 청년이었어요. 29살의 청춘, 청년. 이승만 청년이 지은 독립정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각성하고 또 목마른 샘물에 샘물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샘물 찾듯이. 새것을 추구하시고. 예, 샘물 꼭 찾아보시고. 아, 지금은 더군다나 뭐, 이게 세상이 옛날엔 10년이면 뭐 강산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눈 깜짝하면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요,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말, 눈 크게 뜨고요. 새것을 찾읍시다. 그래서 발전된 나라. 예, 네.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